아가리 쪽하래요 나보고. 야 씨발 너 뒤졌어. 어 요즘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밀이었는데. 야야야야야. 아야 지랄하지마. 저거 네가 그 뒤에 또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니? 나도 영통했는데 얼굴 레알 씨창 났더라. 이거 봐 니가. 뭐지? 증거 있어? 증거 있다 씨발. 나 이거 캡처해. 아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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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이게 운빨 만겜이기 때문에 땡간 사람보다 잘하지. 이게 뭐더라? 아니 형 성형했을 때거든요. 이때 붓기 안 빠져갖고 은별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. 아야 지랄하지 마. 저거 네가 그 뒤에 또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니? 기억 안 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. 나도 영통했는데 얼굴 레알 실창 났더라. 이거 봐 니가. 뻥치야 증거 있어? 이 씨바 빚 갚아주고 보증금 내주고 일본 여행 가는데 막 돈 100만원 빌려줘도 아무짝에 쓸모없어. 이 새끼들 당장 내일까지 돈 다 갚으라고 하세요. 다. 뭐 핑계를 대면서 어? 아 지금 비음별 씨 진짜? 아 지금? 이 씨바 빚 갚아주고 보증금 내주고 일본 여행 가는데 막 돈 100만원 빌려줘도 아무짝에 쓸모없어. 이 새끼들 당장 내일까지 돈 다 갚으라고 하세요. 정혜아 병장님 오랜만입니다. 병장님이라는 호칭을 쓴지도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인연이 참 깊죠 그쵸? 제 인생을 아니 너 말이 너무 길었다. 말이 너무 길었다. 어 짧게 가자 짧게 가자. 정혜아 병장님 이 호칭을 쓴지 정말 오랜만입니다. 우리 인연이 참 깊습니다. 정혜아 병장님 저는 뭐 별명이 간신이지만 저는 정혜아 병장님한테만큼은 충신이 되고 싶습니다. 그 클립 그 다 거짓말이에요. 그 다 불합니다. 그 믿지 마세요. 정혜아 병장님 제 눈 보이시죠? 진실된 눈? 저 내일 저 내일부터 공사장 다녀야 될지 몰라요. 헬스장이 아니라 그냥 탈미 헬스가 될 수도 있어요. 공사판 가갖고 아씨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. 자 자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항상 잘해주었던 혜환이 형에게 줄 선물 바구니가 있어요. 자 혜환이 형 캐릭터만 꼭 닮은 도쿄 바나나 도쿄 면세점에서밖에 안 파는 메론맛 티켓 붕어맛 티켓 우마이고 바나나 티켓 마지막으로 나미 피규어. 자 혜환이 형 캐릭터만 꼭 닮은 도쿄 바나나. 내가 씨바 바나나를 좋아해서 바나나 캐릭터를 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귀에 살이 들릴 정도로 많이 말하지 않았나? 난 바나나 킥 쳐다도 안 본다고. 바나나 우유 먹지도 않는다고. 이 새끼 귀엽고 저거 사오네? 아니 그 뒤 그 뒤 있고 다 어디 갔어? 야 그거 어? 원우가 잘못한 거야. 빚 갚아주고 보증금 내주고 일본 여행 가는데 막 돈 100만원 빌려줘도 아무짝에 쓸모없어. 아닙니다 작가님. 캡쳐본 이겁니다 작가님. 물론 저도 잘못했습니다. 하지만 원호도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. 그니까요. 어떻게 은인을 저렇게 얘기하고 나무 피규어 뭐야? 캡쳐보니 이겁니다, 작가님. 와 이 와중에 날 판다고? 미쳤어. 잔심 큐 바나나. 작가님 달달한 거 안 좋아하는데. 저 원호한테 미리 얘기 좀 해줬어요. 작가님이 달달한 거 안 좋아한다고. 그리고 그거 갖다 줘봤자 별로 안 드실 거라고 이랬는데 원호가 무시하고 아 몰라 그냥 줘야겠다 이런 거예요. 야야야야! 자 이거 대화는 아니 형 성형했을 때거든요. 야 그니까 저걸 왜 오픈해. 내가 저거 오픈한다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 원호. 내가 가만히 안 있지? 나 혼자 누가? 같이 누가야지?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아, 카톡이나 한번 볼까? 카톡이 안 왔네요.
왜 안 씻고 뭐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아, 내 조립. 아, 됐다. 아, 됐다. 보냈어. 처음부터 이렇게 보냈으면 피규어 같잖아, 그래도. 너한테 집착 따는 좀 아니지 않니? 하지만 내가 널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. 5분 내로 남이와 똑같이 사진 찍어서. 남이 채색의 CMYK. 복장은 됐고 공은 어떻게든 찾아서 찍어보내. 그리고 형 곧 방종하고 카페 갈 건데 커피 살 돈이 없어. 네가 돈을 안 갚아서지. 커피를 먹고 싶네. 커피 생각해. 형이 와. 형 커피 어디로 가지? 형 거기 들어. 생각해. 거기 들어. 아, 맞나? 작가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이신 거 아시죠? 전 잘 알아요. 왜냐고요? 잘 알기 때문이. 차들어 커피야. 아직 하나 남았다. 사진! 청바지! 복장은 됐고 지금 언어군은 자기가 사온 피규어 보내서 그걸로 포즈 취해서 사진 찍으면 사과 받아준다 그랬다고? 근데 솔직히 죄의 형량은 언어군가 더 높긴 해요. 나는 그렇게 잘못 안 했지. 그치? 아니 이제 그거 알아요?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잘못한 게 돼요. 물론 저도 잘못했습니다. 깔아줘 제발. 클립! 클립이냐 사진이냐 제발! 아, 이거 주마옷이 안 되는데? 이거 주마! 나 빨리 화장해야 돼. 아, 눈에 보이지만. 아, 나 바쁘다 시켜야 돼, 맞다. 아, 너 바쁜가 봐. 부서! 제발 클립 좀 놔주세요. 잠깐만. 새 옷이라고 황급히 옷. 원호야, 은별아, 이 방송계를 이끌어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줬더니 이싸가지 없는 꼬맹이 새끼들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욕이나 하고. 그래서 나는 너희들 중에 딱 한 명만 살려주기로 했다. 둘이 뭐든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괴식을 먹으러 와라. 내가 직접 요리를 해준다. 둘 중 하나는 관전만 할 것이고 둘 중 하나는
회식을 먹을 것이다. 용서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지, 회식을 먹기 싫다면은 각자 내야 되는 돈을 당장 갚도록 해라. 연별이 좀 많이 힘들겠네.